9일 만에 다시 방문한 수혁이 농장. 대충 봐도 배추들이 엄청 잘 자랐어. 저번 주에 왔을 때는 되게 좀 황폐해 보였는데 우리 것도 왠지 잘 자랐을 것 같아. 요새 배추가 2만, 한 폭이 2만 원이라고 비싸다던데 나는 직접 자급자족 해먹고 말겠어. 여기가 교육용 텃밭인데 배추가 딱 봐도 진짜 싱싱하다. 그리고 무도 되게 싱싱하게 자랐어. 와, 근데 이게 주말 농장의 매력인 게 이 뷰가 미쳤어. 이 초록초록한 뷰. 우리가 사무실에서 절대 없는 뷰. 와, 우리 배추들 살아남았는데? 꽤 크다. 잘 자랐어. 대박. 배추들. 아, 근데 좀 말랐다. 마른 애들이 있네. 아, 죽은 애도 있네. 옮겨 심기 한 애들도 죽은 애들이 있는데.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잘 자랐다. 벌레 먹은 건 좀 덜해졌어, 확실히. 이게 배추들이 그래도 안쪽에서 생장점 기준으로 자란 애들은 잘 자랐어. 근데 이런 거 보니까 벌레 많이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번 주에 벌레 많이 먹었던 잎들이 밖으로 밀려나서 자라가지고 이런 것 같다.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양호하게 안쪽은 자라고 있네. 일단은 잡초를 먼저 제거해줘야겠어. 열심히 잡초들을 뽑아주고 있는데 벌레가 진짜 계속 날라다니. 이거 벌레 약을 한 번 더 뿌려줘야겠다. 벌레 약을 쳐줘서 그런지 생각보다 잎을 많이 먹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벌레가 많이 자라있어. 벌레가 계속 날려 이렇게 치면. 이런 거 이제 뽑아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. 상태가 너무 안 자라. 이제 이런 거 슬슬 정리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. 엄청난 잡초를 다 정리를 해주는데 이게 하나씩 뽑는 거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. 자꾸 긁으면서 빼줬고 이런 배추 죽은 잎들은 약간 제거해줬어. 또 이제 잡초 제거 거의 다 한 것 같고 이제 잎채도 정리하고 벌레 살충제 뿌려주자. 아, 쑤신다. 그리고 무들. 무들도 죽은 건 좀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자랐다. 와, 무가 무야, 너 뭐냐? 벌써부터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했어? 대박. 완전 잘 컸다. 무가 이렇게 튀어나와 버렸냐? 너 왜 이렇게 존재감이 강해? 이게 무 자란 거 보니까 크기 차이가 확실히 안 나. 저쪽엔 두껍게 자랐네. 잎채소들은 진짜 이제 수확할 만큼 이제 흐름을 탔고 또다시 시작됐어. 이 잎채소들의 거의 전쟁이 시작됐어. 뽑아도 뽑아도 감소되면 또 이만큼 자라네. 양이 꽤 많다. 이게 잘 자라. 그 조만간 샤브샤브를 먹어야 될 것 같아. 아, 진짜 잘 자란다. 얼른 따야지. 이게 그 농작물 하는 것 중에 가장 가성비 좋고 많이 쓰는 게 잎채소 맞는 것 같아요. 가을에 잎채소 키워도 충분히 결과물이 좋아. 이거 또 잘 자라니까 이거 빠바박 하는 게 된다.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뽑는 걸로 간편하게 뽑을 수도 있어.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얘만큼 간편한 게 없어. 이렇게 탁 누르면은 다 뽑아줘. 벌써 이만큼이야. 미쳤어. 다음 주 되면 이만큼 또 나와. 저거 봐봐, 약간 바오밥 나무들 서 있는 거 같지 않아? 오늘 할림 대본 하나. 아, 비료 줘야겠다. 내가 생각했을 때 단일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거 같아. 비료 주는 거. 나 막 뿌려주면 돼. 이거 주니까 잘 자라는 건가? 일주일만 어떻게 이렇게 자라? 한 10일 만에 다시 왔어. 그래갖고 배추랑 무의 상태를 볼 건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거 받은 게 있어. 그래갖고 여기서 한번 다음 과정에 뭐 있는지 공부를 한 다음에 가자. 작물별 재배 요령이 있거든. 근데 김장무랑 김장배추가 있어. 결구시에는 많은 수분, 충분히 물을 주래. 우리는 속썩은병이나 붕소결핍증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영하 3도 이하가 되면 즉지 수확이래.
그래서 11월에 수확하나 봐. 아직은 그럴 때가 아직 멀었나 봐. 초반에 이거 봤으면 좀 편했을 텐데, 그치? 이거는 근데 지금은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진 않네. 어? 무 옮겨지기 싫어하는데. 우리 옮겨신기 안 했어. 아, 무는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수확해야 돼. 아까 오늘 무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. 저번에 보니까 그 이제 좀 무답게 컸더라고. 그거 그거를 보러 갑시다. 날씨가 진짜 가을 날씨 아니야. 너무 추워. 너무 더워. 와, 쟤 진짜 그냥 배추가 진짜 리얼 배추처럼 이 가운데가 뭉치기 시작했어. 가장 그 큰 궁금함 중에 하나가 배추를 묶어줘야 되냐에 대한 궁금함이 아직까지 있거든. 여기에 있는 웬만한 것들 다 봤을 때 묶어준 애들은 없는 것 같아. 근데 묶어주지 않아도 이게 그 끝이 퍼져서 자라서 걱정했는데 가운데는 잘 뭉친다. 아니 무 이거, 야 무가 이렇게 자라는구나. 진짜 그냥 존재감을 엄청 뽐내는데? 진짜 웃긴다. 흙으로 더 덮어줄 수가 없다 이거. 근데 진짜 잘 자랐다. 배추들이 잘 자라곤 있는데 우린 아직까지 안에 이렇게 꽉 차게 알배기가 안 돼 있는데. 여기는 좀 됐어요. 이거는 여기는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뭉치면서 자라고 있어.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. 근데 이런 애들은 안 됐다. 지금 그 배추 시세들 보면 막 2만원 비싸다고 하잖아. 여기 만원짜리 배추들이 좀 있고 저기 그 떨이를 3,900원에 파는 배추들이 좀 보여. 그리고 옮겨심기한 애들 있지. 얘네들 잘 자라고 있어. 이게 중요한 게 옮겨심기를 했냐보다는 이 배추가 그냥 잘 크냐 안 크냐인 것 같아. 하, 일단은 죽은 배추랑 물을 오늘 좀 정리를 해줄까? 정리를 해주고 좀 공간이 너무 좁아 보여서 만들어줘야겠다.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잘 모인 애들은 너무 기특하다. 이게 아이고 귀엽게 잘 자랐네. 얘도 잘 자라고 있고. 아, 얘도 잘 자라고 있는데 아 조금만 이쪽을 살짝 옮기고 싶다. 저기 묶은 거 되게 잘했다. 아니 묶으니까 깔끔한데. 묶어볼까? 이거는 그 생장점이 죽은 애들을 뽑는 게 맞는 것 같아. 이런 거 보면은 가운데가 없어. 그리고 너무 봐봐. 얘도 죽었고. 예. 얘 그럼 얘도 생장점이 지금 애매해. 죽었어. 어, 아쉽지만 뽑아줘. 아 근데 잘 자랐는데 이거. 약간 컴페티션이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사람 좀 못했어. 얘도 죽었어. 우리 김장할 거 많이 없겠는데.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지 아직까지? 이렇게 해서 공간은 좀 살아나니까. 그리고 우리 너무 공간이 좁아가지고 끈으로 묶어주자. 다른 데 묶어준 데 보니까 묶어줘도 될 것 같아. 보면은 저쪽이 잘 묶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우리도 너무 공간 사이사이에 틈이 없어가지고 묶어줬어.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묶어줬는데 이게 모양을 잡아주고 바닥 쪽이 안정감이 생겨. 공간이 안 그러면 입이 다 너무 벌어져 있어갖고 벌레를 치우기나 물을 주기가 너무 어려웠거든. 근데 이렇게 엄청 타이트하게 묶은 게 아니라 윗부분을 최대한 해가지고 오므려주면서 묶으니까 좀 깔끔하게 다 됐어. 그래갖고 이거 다 묶어주고 밑에 흙이 너무 좀 무너진 것 같아서 이 흙 다 이렇게 해줘. 보관 잘 자라는지 한번 보자. 그리고 밑에 이게 몰랐는데 죽은 풀들이 진짜 많아. 그래갖고 이것도 묶고나서 다 빼줘. 끈은 노끈으로 하는 게 묶기에 되게 좋은데 우리가 마침 가지고 있는 게 철끈밖에 없어가지고 철끈으로 했는데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사실 이거는 다음 주 돼봐야죠. 얘네가 잘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. 와 얘 잘 자라고 있다. 얘 잘 자라고 있어. 이게 속가내기를 잘못하면은 촉가내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쌍둥이로 자랍니다 여러분. 이젠 얘는 늦었어. 이대로 가야 돼. 얘도 죽은 것 같지? 야 얘도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위가 무성해서 그렇지 막 엄청 같이 자라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? 이게 보니까 되게 무성하고 되게 빡빡하게 자란 것 같잖아.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공간이 넓은데 입사기가 많이 자라서 그런 거고 지금 상태를 봤을 때
이렇게 딱 보면 밖으로 이제 튀어나온 애들이 보이거든. 이 무들이 잘 자란 애들은 이미 밖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. 근데 이게 몇몇 개를 보면은 이게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애매하게 자란 애들이 있단 말이야. 이런 애들 밖에 안 보이잖아. 근데 지금 시기 한 10월 초중순 시기에 이 정도면 얘네 덜 자란 거 맞긴 해. 하고 뽑아보면 이 상태야.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뽑아줬고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일단 좀 더 잘하게 두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갖고 지금 한번 정리가 안 된 것 같지만은 이런 거 다 뽑아줘서 정리를 해줬다. 내일 나 캠핑 가서 고기 먹기로 했거든. 지금 자급자족 라이프 하고 있어. 삼시세끼가 별건가? 내가 풀 따서 먹으면 삼시세끼지. 그리고 이게 한 10일마다 한 번씩 오잖아? 그러면 이거 한 봉지는 나와. 꽤 많이 나와. 다들 커피의 진가를 몰라. 아침에 출근을 해서 먹는 커피랑 한참 일하다 먹는 커피 따지잖아? 이게 개 맛있어. 땀 흘리고 나서 먹은 커피는 운동하고 나서 먹은 그 물이랑 똑같아.